봐봐라, 또 저래 얘기한. 맞잖아! 아니지! 어머, 답이나 냉랭이 좀 불러왔어. 안 되겠다, 이거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신자야! 대신의 아이콘! 타조 언니 비드 있으세요? 타조 언니 비드 없어. 왜? 갚아줄라 그러나? 비드 있다고 얘기해줘. 타조 언니 비드 있어요. 3,500. 좀 말 보려줘. 5,800? 한정 뒀어. 아니 좀 많이 불러달라고. 어, 요즘 경기가 불황이야. 3천만 갚아줘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안 그래? 3천에도 감사하긴 해야지. 빚 있어. 나 빚 있다고 위축되지 않아. 당당해. 왜? 3억 5천도 아닌데 뭐 3,500 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호짜가 빚 있다고 은근 얘기함 강남에서. 얼마? 너 그랬어 언니? 아 언니 그때 빚 있던 거 얘기했지. 온 전체네. 그래 사람들한테 일파만파 자랑해줘서 고마워. 언니 빈 600 있다고. 나도 들음. 타조 언니 오래 일해야 된다고. 타조 언니는 죽을 때까지 우리랑 일해야지. 못 보낸대. 빚이 있어서가 아니고 타조 언니는 다른 데 못 간다. 그게 있어. 아픈 손가락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타조 언니한테 지랄하면 존나 기분이 나쁘거든. 차라리 내가 지랄하고 내가 데리고 있는 게 나아. 그러니까 타조 언니는 죽을 때까지 다른 데 못 가. 그만큼 나를 생각한다는 어. 거죠.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이거는 아프다 못해. 잘린 손가락인데. 아니 왜 해서. 자꾸 나를 아픈 손가락을 굳이 만드는 거야. 아프지 솔직히. 완치라는 게 있잖아. 조금 있으면 언니 만약에 익상 같다고 생각해봐. 지금 언니 마이킹 땡겨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 생각해봐. 너 또 그렇게 또 얘기한다. 언니 또 우리 가게 옆에 추라이 본 거 생각해봐. 정확하게 얘기하자. 이 사람 배신자예요 여러분. 어머! 배신자잖아. 배신자 맞잖아. 야 똑바로 얘기해라. 저를 내가 그랬어. 똑바로 얘기했잖아. 배신자 어머머머. 맞잖아 언니. 내가 사실 짐 되기 싫다. 서울 가려면은 괜히 있잖아. 얘들 사이에 끼 갖고 짐이 좀 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나는 좀 빠지면 안 되겠냐 이런 식의 얘기, 뉘앙스를 하면서 어 뉘앙스를 하면서 괜히 그러니까 짐이 될 것 같아서 어 짐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왜 알지? 아무래도 내가 신경 써야 될 거고 이것저것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는 아 그러니 차라리 내가 짐이 되고 얘들한테 그거 안 되게 그냥 차라리 뒤로 빠지고 나는 빠져야 될까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언제시 했어. 혹시나 이렇게 하고 좀 빠지면 안 될까라는 식 뉘앙스를 그때 얘기했잖아. 냉랭이가 누나 절대 못 보내요 그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머 뭐가 그런데 이미 뒤에서 그렇게 추라이 다 봐놓고 근데 지금 흔들렸나 봐? 더욱이 왜? 왜 나, 추라이를 오늘 별로 안 준다 그랬나 보지? 아니 얘기를 건넸지. 나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해줄 수 있냐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나도 이제 뒤에 얘기할래는데 내일 얘들 그거야 웨딩 사진 찍는 날이야. 그날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날이 어머 얘들 내일 사진 찍는데 기분 불쾌해서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날 때 들킨 거야. 그 점쟁이 때문에 어머 점쟁이가 그걸 맞추는 거야. 타조 언니 무슨 마음일지 알 것 같아.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마음이 더 슬퍼 타조 언니 때문에. 예 근데 내가 내 안에선 지금 울고 있어요 여러분. 와가지고 타조라는 이름만 생각하면 여기서 구멍이란 구멍에 눈물이란 눈물로 다가와. 나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눈에서 나보다 못해 지금 밑으로 나오고 다 나와요. 냉랭이하고 얘기했어. 냉랭이랑 이거 삼자 되면 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냉랭이 뭐 그랬거든. 냉랭아 누나 진짜 네 한마디에 흔들려가지고 모든 거 아예 그냥 다 잡생각 다 버리고 그거 한 거 알지? 그러니까는 그냥 누나 그때 괜히 얘기한 것 같다고 자기가 말 안 한 걸로 돌아가고 싶어요. 얘기를 직접 한 거면 얘기를 직접 한 게 아니고 뒤에서 몰래 하다가 점쟁이한테 걸린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다. 얘기한 거라고. 어? 저 말에 또 저래 얘기한. 맞잖아. 아니지. 어머 답이나 냉랭이 좀 불러왔지. 안 되겠다 이거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신자야. 대신의 아이콘. 이거 또 둘이 합치면은 우주 최강인 거 알지? 우주 최강이 아니고 언니 솔직히 배신의 아이콘이지. 자기야. 어이 둘이 우주 최강 왔어. 또 사람 몰아 피우는 거. 자꾸 우주 최강. 타조 언니가 우리 배신 때리려 그래놓고 아니래. 알겠다 언니. 아니래. 응? 왜? 빵. 냉랭아 오늘 레터에 관해 너무 심하네. 이거 마침 다른 말로 돌리는 거. 아니.
사정? 나한테 옷 닦는 거 안 편. 우주 최강 이거 둘이 뭉치면은 아무튼 우리는 타조 언니를 다른 데 보낼 생각이 없었어. 저 사람 나가면 분명 방송 키고 폭로한다. 절대 폭로할 것도 없고 누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우리 폭로할 게 있어? 누구? 우리 사이에? 너희들을 그 응. 만행들을 뭐 이렇게 숨겨진 만행들을 뭐 응. 얘기할 게 있냐고? 없어. 난 있어. 또 빚 있는 거 얘기하고. 아니 누가 빚 있는 걸 얘기해. 타조 언니 빚 닦았어요. 닦은 지가 언젠데. 타조 언니가 잘해. 우리 서로 타조 언니도 잘하고 우리도 잘하고. 근데 그게 있다? 지금 누나들도 물론 다 엄청 좋은데 타조 누나나 형네 누나나 쇼를 할 때 더 보게 되고 응원하게 되는 약간 애증의 관계라 그래야 되나? 맞지 아무래도 설거지 하다가 또 누나가 딱 나온다 이러면 바로 뛰어가서 보고 들어가고 타조 언니 엉어리 든 거 한 대 때리고 그럼 언니 그럼 어떻게 언니를 때려 아파하지도 않을 것 같아 아파하지도 않을 것 같아 지금 형의 언니랑 타조 언니한테 애정이 달라 형의 언니한테는 언니 같아서 막 약간 편안한 그런 애증이고 타조 언니는 좀 걱정되고 그러니까 항상 약간 신경 쓰이는 언니 신경 쓰이는 언니 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바닷가에 내놓은 언니 물에 떠내려갈까 절벽에 서 있는 언니 아픈 손가락은 맞지 타조 언니랑 있으면 편하지 편해 타조 언니랑 있어도 편하고 형의 언니랑 있어도 편하고 근데 이제 형의 언니는 좀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타조 언니는 사람을 재밌게 해주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다 내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꽃자와 만약에 그냥 단독으로 그거 됐었으면은 친하게는 지냈을 건데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을 때 그 사이에 고리가 또 냉랭이가 있는 바람에 더 이렇게 있잖아 된 것 같아 근데 타조 언니는 나보다 냉랭이랑 더 친해 나는 근데 처음에 타조 누나 엄청 불편했단 말이야 맞잖아 나보다 냉랭이랑 더 친하잖아 그래서 우리 친해지는 말 친하다? 어 맞지 친하.. 우리.. 지금 타조 언니 그래요 친하다기보다는 친하다기보다는 그냥 잘 지내고 편하게 사실 꽃자가 더 편하지 왜냐면 우리 또 같은 종족이니까 꽃자랑 나랑은 누나랑 나랑 이제 복싱을 같이 하면서 이제 맞지 그.. 형제의 피를 나눴지 얘는 또 남자니까 약간 부담스럽지 그것도 저기 왜 내 남편을 남자로 봐? 꽃자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왜 남자로 보냐고 그 남자를 어, 동생이니까 어 꽃자의 남자로 생각했어 남편 언니? 신랑 언니 남자로 생각했어? 어 그럼 얘 남자지 그러면 무슨 그러니까 엄청 어색해했는데 맞아 냉랭이가 타전이 엄청 어색해했어 근데 어우 냉랭이가 딱 하면서 정말 전우애 같은 그런 게 또 확 생겼어 복싱 다니고 이러면서 같이 맞아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